오늘도 나갑니다. 오늘은 앤트맨과 와스프를 볼 거예요. 굉장히 설레고, 어제 약간 잠을 잘못 잤어요. 너무 설레서. 오늘 날씨가 진짜 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더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카페에서 인스타그램 올려야 할게 있어서 그거 올리고 그냥 한일 조금 하려고요. 어제 아비브 팩을 써봤는데 그 파란색 아쿠아틱 그거 써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허니보다는 훨씬 좋고 좀더 가볍고 좀더 수분감만 많은 느낌이라 요즘에 쓸 거면 아쿠아틱이 나한 5천 배더 좋은 것 같아요. 피부도 완전 맨들맨들해졌어요. 심심해요. 막간을 이용한 파우치 털이? 요런 파우치를 들고 다니고 오늘은 이거 클리오 앰플 쿠션 껐어요. 근데 이거 사실 좀 애매한 쿠션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겨울에 썼을 때는 이게 좀 건조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름에 써야겠다 해서 여름에 딱 썼더니 약간 오일리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오늘 바른 거는 이거 마몽드 댄디 코랄이랑 입크림 셀티팩도 같이 발랐는데 생각보다 조합이 되게 예뻐요. 얘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가운데에 얘를 발랐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여름이라 녹아서 그런 건지 더워서 그런 건지 약간 그 수분이랑 컬러가 좀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었어요. 밥 먹고 앤트맨 보고 싶어요. 앤트맨 오늘 개봉했는데 원래 조조로 보고 싶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조조는 아닌데 제일 그나마 낮에 볼수 있는 거 예매해서 스크린엑스로 볼 거예요. 스크린엑스 한 번도 안 가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말도 안 나옵니다. 한국어랑 똑같이 많이 싸대. 크림, 날차이 크림 카레우동? 비빔밥 같은 거. 카레 아니야, 카레 아니야. 그냥 크림우동. 어? 카레. 그거겠지? 뭐라고 하지? 맛있어. 일이 일어난 다음에 후회하는 뭐라고 하지? 그때 후회지 뭐야? 아니, 후회 말고 뭐라고 하는 게 있어. 뭐라고 하지? 결과론. 나 맛있어. 결과론. 근데 너 그거 한 명은 느껴야 할 거잖아. 당연하지. 그건 어쩔 수 야, 처음 먹을 때는 진짜 괜찮았는데 막 이러잖아. 당연하지. 특별한 모든 음식이 그래. 워낙하다. 앤트맨과 와스프를 볼 거예요. 나 어제 진짜로 진심으로 달라고 누웠는데 너무 기대돼가지고 그거 알아? 약간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잠안 오는 거 있잖아. 잠이 안 왔어? 약간 그 상태였어. 어떡하지? 아, 다들? 잠깐 죽어있어야겠다. 어떡하지? 나 굉장히 떨리는데? 오늘도 나가는 중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되게 시원해요. 이거는 친구한테 줄 화장품들 챙겨서 배고프다. 가서 쌀국수 먹을 거예요. 쌀국수 먹고 카페 가고. 원래 그럼 그냥 이거 퍼브랑 이거랑 먹을래? 그래, 그럼 얘 미디움? 그래. 미디움이랑 이거랑? 진짜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맛있겠다. 파파이. 여기 김판이 역시 맛있어. 개맛있겠다. 또 말지? 이게 그 리플로즈? 이제 네 개가 있는데 예쁘다. 내가 색깔이 이 색깔은 다 다르거든, 색깔은? 응. 근데 발색 다 똑같아. 그냥 그거 야, 있잖아, 옛날에 입술 온도에 따라서 아~ 그런 거래.
클렌징 패드? 어.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거든? 그래서 한쪽 면은 그냥 클렌징이고 한쪽 면은 그 막 그 킬링 젤 같은 거 붙어 있어. 티슈 토너. 이것도 여행용인가? 그 약간 아깝지 않냐? 아깝다. 한 장씩만 들어있어도 되는 건데?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다. 진짜. 이 말도 나와? 짱입니다. 뭐야? 에스파 사랑해요. 굉장히 어색해. 대박이다. 아, 너 맛있도록 하라. 대박이다. 나 이거 살까 말까 진짜 고민했는데. 아, 진짜? 응. 나는 이게 약간 펄이 커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 이렇게 좀 조그만한 건 잘 쓰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색깔 예쁘지 않냐? 이게? 너무 예뻐. 미쳤다. 이건 뭐야? 그것도 글리터. 오늘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카메라 수리? 검사를 하러 가려고 해요. 오늘 날씨가 진짜 엄청 좋아요. 대박. 날씨가 진짜 바람은 시원하고 햇빛은 따뜻해서 엄청 좋아요. 저는 센터 갔다가 지금 와서 카페에서 편집을 하려고 해요. 센터에 갔는데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냥 검사도 못 받고 그냥 나왔습니다. 오늘은 행사가 있어서 나가고 있어요. 별건 아니고 에스테덤이라고 제가 서포터즈를 했던 브랜드인데 거기에 이제 서포터즈 수료식이 있어서 그거 가려고 나왔는데 엄청 습해요. 그리고 고릴라 삼각대가 관절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끼려고 그랬는데 다시 안 껴져서 그냥 못 들고 나왔어요. 오늘 약간 예감이 안 좋은데 뭔가? 저자극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거나 해도 전혀 자극이 없고 셀룰러 워터가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 역시 지운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제품. 지금 뷰티 클래스도 보고 브랜드 설명도 듣고 끝나고 가면 되는데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에스테덤 써있는 박스를 주셨는데 집에 가서 열어보면 될 것 같아요. 유재가 자고 있군요. 이걸 열어봅시다. 뽁뽁이. 엄청 많은 뽁뽁이. 이거는 뭐 이런 팜플렛. 아, 먹지 마! 이건 뭐죠? 아, 크림인가 보다. 히알루로닉 크림. 아까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 가지고 있는 컨센트레이트 잡티 제거, 잡티의 흔적을 없애주는 그런 거고 얘는 뭐지 이게 증정품 딱 아 젠틀 디포어 클렌저 이것도 있는 거고 이거는 히알루로닉 앰플인가 봐 세럼이네. 아 이 먹지 마 놔 빨리 하고 버려야겠다. 이것도 샘플 같은데 에스테 화이트 뭐지? 아 써있다 이게 모이스처라이징 데이케어 샘플.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셀룰러 미스트. 이거 한 통을 다 썼어요 지금. 하품했어? 오늘은 간단한 미팅 같은 게 있어서
나가고 있어요. 날씨가 엄청 덥고 엄청 습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마시면 됩니다. 식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먹고 싶네. 굉장히 평범하다. 지금은 치킨이랑 맥주가 먹고 뭔가 카페에 왔는데 저는 오늘 커피 두 잔이나 마셔서 그냥 물 마시려고요. 근데 배부르다고. 딱히 뭐 많이 안 먹었는데 맥주 먹어서 그런 거 되게 배부르다. 오늘은 친구들 만나러 동네에 잠깐 나갈 건데 이 사놓고 한 달 동안 안 입었던 오프숄더를 지금 입었어요. 이걸 안 입은 게 아니라 사실 못 입은 건데 오프숄더를 저도 이렇게 끈이 없는 거 처음 입어보거든요. 근데 이 고무줄 너무 짱짱하고 이거 막 흘러내릴 것 같고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사실 오프숄더를 입을 이 점프슈트인데 이걸 입을 만큼 막 날씨가 안 더웠어요. 오늘 하이라이터를 스틸라 트랜센던스 썼는데 오늘 핑크핑크하게 했더니 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유재야, 안 더워? 유재 안 더워? 대답했다. 유재 북어 왜 안 먹었어? 그거 먹으라고. 근데 유재 언니 나가야 되는데? 이거 엄청 귀여워요. 아니 유재 언니 나가야 돼. 언니 간다. 안녕. 여기요. 말차 라떼. 오, 재밌겠다 이거. 강대미가 이거 먹으라고 했으니까 맛있겠지? 와, 잘 먹었다. 강대미 줘야지. 너 다 먹어라. 왜 저래? 셀카카. 굉장히 인싸 잠깐만 인싸 안 들어줘 한대 좀 부러질 것 같은 게 없는데 왜 저래 오늘도 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종로에서 약속이 있어서 익선동 그래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두둑을 봤다. 사진 찍으려면 커버로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예쁘다. 귀엽다. 잘 안 나와지. 집에도 이렇게 되게 소소해. 많이 온다. 우리가 딱 일찍 온 것 같아요. 딱 알맞게. 우와 이거 뭐야? 비디오 타운이래. 신기하다. 찬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마카롱 엄청 맛있는 집이 있어서 오는 길에 사왔어요. 얘는 딸기우유, 얘는 바닐라 슈크림. 딸기우유는 친구 줄 거고 친구가 딸기우유 엄청 좋아해요. 딸기를 엄청 좋아해서 저는 바닐라 슈크림을 먹을 거예요. 케이크, 마들렌, 맥주 같아. 오늘도 혜준이가
알고 있어요. 이따가 시험 다 보면 손이 되게 플라밍고 같네. 이따가 해준 시험 다 보고 나오면 인크레더블 2 보러 갈 거예요. 아마도 오늘 베이스는 클래식을 쿠션인데 이거는 바른 직후보다 화장하고 나서 한 3, 4시간? 이따가가 제일 예뻐요. 마카롱을 서비스로 주셨어요. 너무 맛있겠다. 효진이랑 같이 먹어야지. 어. 맛있겠다. 야, 나 물티슈 있어. 이거 소울이잖아. 잘 들어, 이거. 들어줄게, 내가. 이거 가져가면 돼요? 나와? 어, 깜깜해. 먹어라 그냥. 근데 뭐야 이거? 떡이야 이게? 몰라, 너. 뭐야? 김말이. 아, 그게 붙어 있는 거구나. 영화 다 봤는데 이해준 핸드폰 잃어버려서 찾으러 다시 올라왔어요. 오늘은 친구랑 익선동에 가기로 했어요. 익선동 저번에 갔다 왔는데 되게 괜찮았고 오늘 친구가 연차 내고 간다 그래서 같이 가려고요. 어제 엄청 귀여운 네일 스티커를 붙였어요. 사실 제 취향은 아닌데 이거 그냥 집에 있고 귀엽고 또 여름이고 해서 붙여봤어요. 토끼랑 당근. 와, 근데 진짜 돌아다녀. 그리고 여기 엄청 유명한 그 식물 카페 바로 왼쪽, 님 바로 왼쪽이요. 아, 이거요. 맞아, 맞아. 어, 바람 부니까 시원해. 그치? 강생이 왜 그런 원피스 입고 왔어? 어, 많이 먹으려고. 아,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현대인의 뷔페 의상? 길치 강생이와 함께하는 익선동 여행. 아, 그렇게 맛있겠다. 아, 여기다. 여기라고? 난 지나가다가 본 기억이 없는데? 뭐지? 아, 다른... 아, 경성과자점이잖아! 찍었니? 저게 레몬 녹차인가 봐. 너의 아이스. 옛날에 칵테일 같이 생겼다. 그때 카페거리에서 먹은 거랑 똑같이 생겼다. 어? 그런데? 지금 이게 뭐라고? 이게 이런 진짜 녹차. 잔이. 녹차입니다. 녹차 아니 짱구에 나오는 푸딩 같아. 흔들흔들흔들거려. 뭐야, 마법의 마법의 조명이야? 마법의 역광이야? 안에 가서. 내가 이게 너무 먹고 싶었거든. 먹어라 강샘이. 먹어라. 뭘로 먹어야 되지? 가장 포크게 했으니까. 포크랑 해서 좋아해. 아니, 제가 한번. 아. 그거 같아. VJ 특공대. 아니. 젓가락 아닙니까, 이거는? 어? 아니, 포크로 그래, 떠라. 아무것도 안 남기는데? 너무 귀엽다. 뭐 먹을 거임? 모르겠어. 이거 먹을지 콜드브루 먹을지. 나 지금 이거 먹을지 이거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아인슈페. 아 근데 아인슈페너 아 아인슈 아 아인슈페너 아인슈페 아인슈페너 아인슈페너 이름도 이뻐. 작품 작품 이름도 이뻐. 너무 예쁘네.